자, 이어서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뭐, 미국 증시만큼이나 국내 증시도 좋은 분위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오전장 오늘 하루, 그리고 뭐 지난주 이제 수요일쯤부터 이제 수급의 교차점 이렇게 발생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오늘까지만 보고, 이제 연말과 오늘까지만 보면은 V자 반등이네요. 제가 이제 연초까지는 좋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단 좀 빠르게 수급 전환이 된 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그래프로만 봐도 지금하고 그냥 V자로 그냥 쭉 V라인 그리면서 오는 게 아주 좀 기분을 조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3,200억 정도, 그리고 기관들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양시장 모두 그런 게 발생되는 게 좋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2,200억 나오는 거. 또 거기다가 환율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마치 오늘만 보면은 불장이 나오던 예전에 그런 흐름대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 또 외국인이 이끌고 가고 있고 기관이 이제 밀어주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계속 요즘에 정책 관련주들 새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과기부에서 디지털 전략팀 신설이라고 이제 뭐 줌인터넷이나 셀바스 AI, 셀바스나 그다음에 뭐 오아데이터 이런 관련 디지털 관련,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그 플랫폼 관련해서 인터넷 회사인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움직이고 있고, 또 카카오가 움직이니까 관련사들도 또 같이 움직이고, 이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지난주에 이제 삼성이 로봇에 레인보우 로봇에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서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온 뉴스가 올해 안에 이제 로봇을 만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제가 꺾어서 올라오는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예상대로 바람대로 좀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티즈보다도 일단 다른 애들, 그 간에 못 갔던 애들이 반등을 하고, 또뭐 이건 로보티즈인데요. 그리고 또뭐 SPG 같이 감속 관련 요 회사들이 또 고개를 들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인 오전장인 것 같고요. 이런 로봇주들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또 콘텐츠 계속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 화장품하고 그런 종목들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추세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게 오전장에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포인트였습니다. 네. 뭐, 한가위도 아니고, 뭐, 수급이라든지 이슈, 미국 시장의 흐름들, 참, 오늘만 같아라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좀 봐야 될까요? 계속 뭐 강조드리지만, 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끊이지 않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당연한 거겠죠. 우리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좌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좀, 수급은 좀 계속 살아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 9월 29일 기준으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카운팅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7조 6천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외국인 수급이. 그리고 나서 12월 때쭉 빠져서 5조 9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어느새 이렇게 벌써 7조 4천억 받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만 보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수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며칠간을 보면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갭을 갭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올라온다면 한 2,400까지 단숨에 올라와서 잠깐 쉬더라도 거기까지 수급이 이어지는 걸 체크해야 되고, 또 항상 지금 말씀드리지만 환율 그리고 뭐 기관들 받쳐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가진 종목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종목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막뭐 치매 테마에 속해서 갑자기 상한가에 간다든가, 또는 뭐 10%, 20%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좀 확보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즉, 그게 방어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 건데, 방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그 방어가 시장에서, 싸워 나가는데 공격이 되는 거. 나중에 쌓이면 그렇게 결과로 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중소형 섹터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 화장품, 제가 지난주에도 화장품들 좀잘
봐야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선진 뷰티나 뭐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 같은 거, 아모레 G가 이렇게 지금 241선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중국이 그 PCR 폐지 완전히 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 기간은 네, 조정 기간이라고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 화장품주들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겠죠. 네, 같이 움직이는 거. 네, 섹터가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화장품주 얘기하다 보니까 명절 전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좀 복귀를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좀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외에도 또 미용기기 관련 파마리서치라든가 하이로닉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제이시스 메디컬 네, 이런 종목들 올라오면서 계속 계단을 만들면서 수급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해 연말과 새해 제가 좀 약간 네, 좀 좋은 말씀도 드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한기라고 다들 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침체에 빠지고 계속 안 좋을 거다 이러는데 그러면 혹한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계속 움츠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 혹한기라고 하는 것들 바로 그냥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를 보면 네, 다 업황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왜일까요? 혹한기에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준비하죠. 업계 뭐 넘버원이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예, 먼저 반응이 나오죠. 지금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앞으로 안 좋을 건가?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아 이거는 안 좋은 회사야 이런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삼성은 계속 투자를 하고 네 앞을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또 주가를 보면은 아주 매력적으로 바닥 구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삼성을 적금처럼 하느냐 적금을 분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거를 살 타이밍은 아닙니다. 가진 자들 예,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또 내려온다면 또 어디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를 보고 또 다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들이 공포심을 계속 유발할 때를 조심하시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막 올라갈 때 다 좋다고 뭐 여기저기 나와갖고 지금은 대형주에 뭐 묻어둬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이 업황, 반도체 업황, 그에 따른 다른 업체들, 어떤 것들이 이제 또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인텔에서 그, 사파이어 레피즈?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그, 10일날 출시한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아비코 전자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TLB, TLB라든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옵니다.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주춤하고 다 우려감, 뭐 긴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밀릴 때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가라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바닥에서 더 떨어지느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다양한 뉴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말고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아주 강화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한알령, 뭐 시진핑 방한, 춘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우리 소비에 이루어지는 게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약간은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컨텐츠주들 특히 지금 드라마들이 신작이 막 나올 때입니다. 네, 신작이 막 나올 때니까 지금 뭐 저도 지난 주말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들 뭐 JTBC에서는 재벌집 끝나고 대행사라는 거 새로 이제 뭐 이보영 씨가 뭐 출연하면서 하는데 처음 반응이 되게 재밌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성균 씨가 나오는 SBS 드라마 이런 종목들이 다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뭐 컨텐츠리 중앙 마침
네, 내려오다가 다시 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뭐 우영우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시즌2를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2를 가기 전에 중국의 한할령이 완화가 되면 수출을 하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좀 화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순위권에도 좀 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SBS가 지금 새로운 드라마들 계속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법전이라는 그 이성균 씨 드라마가 나오면서 시청률이 괜찮게 출발했습니다. 요거는 스튜디오 S라고 SBS 산하 그 제작회사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수혜보는 건 당연히 SBS가 들어가는 SBS나 이 SBS 컨텐츠 허브겠죠. 마침 이렇게 뭐 매집봉 비슷하게 만들어진 차트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2가 1000만 관객이 이번 주다 다음 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뭐 뉴라든가 쇼박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고요. 또 투자 심리를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쉽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전문가께서 더 중요한 이런 힌트들 많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면서 힌트가 나와 버린 것 같아요. 콘텐츠 관련 종목이고요.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을 오늘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우영우와 에이스토리가. 관련된 부분이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영우 하면 이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이제 그 다양한 드라마 IP 판매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우영우, 뭐 시청률 거의 뭐 제로나 마찬가지고 뭐 1%도 안 되던 시청률에서 뭐 20, 20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상당한 대박을 냈지만 그 우영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그 MBC, 네, MBC에서 연기대상을 받은 그 이종석 씨가 나왔던 빅마우스도 여기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또 뭐 백일의 남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재밌게 많이 보셨을 그 시그널, 그다음에 뭐 킹덤, 네, 킹덤의 시즌 1, 2 다 여기서 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 올해 확정된 그 세 편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한 편이 추가 편성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차트가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저점을 네, 계속 만들고 이 박스 구간에서 네,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 살짝 소강 상태에 있지만 기관들도 좀 들어와 있고요. 또 우영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매출도 네. 계속 2019년, 20년에는 적자였는데 2021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고 2022년은 21년보다 매출이 한 40%, 50% 이상 증가한 한 9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네, 더 발전해서 한 1000억을 넘는 그리고 중소형 제작사에서는 가장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딱 요 박스 구간에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이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이하에서 최근의 저점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뭐 3분할로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2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스토리 관련해서 콘텐츠의 매력에 한번 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 오후 4시에 유튜브 라이브 동시 진행이 있는데 어떤 주제로 함께 하십니까? 네, 신상원과 함께하는 투자여행 작년에 이어서 2023년 신상원과 함께하는 투자여행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재미있게 우리 계좌를 슬퍼진 계좌를 조금 회복해서 기쁨의 계좌를 만드는 그런 시작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여행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신상원 전문가였습니다. A스토리와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